정의기억연대 31주년 2021년 정의기억연대 후원의 날 연대는 우리의 힘 다시 함께 나비 어워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나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특별한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역시 최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정의연 후원의 날 행사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활동해온 분들과 정의연 활동에 큰 힘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상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시상식을 준비했는데요. 2021년 정의연 나비 어워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Navi Awards. Let's go! 네, 첫 번째 상은 김학순 상입니다. 김학순님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용기 있는 증언자이시죠. 국내의 피해자들과 국제사회를 일깨웠으며 생애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런 용기 있고 열정적인 분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김학순을 닮은 많은 분들에게 올해의 김학순 상을 드립니다. 2021년 나비 어워즈 첫 번째 김학순 상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 코리아 협의회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독일 코리아 협의회는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의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독일 현지에서 성폭력과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연대하였기에 김학순 상을 드립니다. 김학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학순 할머님의 정의감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를린의 소녀상이 앞에 설 때마다 지난 31년간 김학순 할머님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 여성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투쟁해온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녀상을 함부로 치우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가부장제와 제국주의 근본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독일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독일에서 더 신중하게, 더 진실하게 김학순 할머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연 31도를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상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입니다. 연구와 학술 행사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견고하고 폭넓은 토대를 닦아오신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에 고마움을 담아 김학순 상을 드립니다. 김학순 상을 이번에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기쁨을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원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건설된 이후에 김창록 선생님과 양인열 선생님이 그 전임 회장으로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대신 받은 거에 불과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가 평화 전쟁 반대 그리고 인권을 향한 길에 열심히 공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연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덕경 상입니다. 강덕경님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서 겪었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고 생애 마지막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위해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에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분들께 강덕경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수상자는 어떤 분이 되셨을지 궁금하시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한성원 작가입니다. 한성원님은 2020년 12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과 모습을 예술적으로 담은 할머니 우리 할머니를 출간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러스트 작품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있는 한성원님에게 고마움을 담아 강덕경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덕경 할머니, 강덕경 할머니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기억하고 싶어서 시작한 작업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30여 년간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원의 밤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비의 꿈상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켰듯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의 활동이 퍼져나가는데 기여한 자원활동가와 후원자들에게 나비의 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로 주식회사 복지유니온이 선정되셨습니다. 주식회사 복지유니온은 고령 친화식품 효반을 2018년부터 매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돌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주시는 주식회사 복지유니온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담아 나비의 꿈상을 드립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비의 꿈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요 집회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만든 효반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직원들과의 논의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좀 뭔가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대단한 뭐 그건 아니지만 또 어르신들 잊지 않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더 잘 되면 좀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업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상자는 조승근님입니다. 오랫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활동과 피해자들의 순간순간을 포착해 예술적 사진으로 남겨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개인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셨기에 조승근님에게 고마움을 담아 나비의 꿈상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수요 시위를 알게 돼서 사진 촬영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이 수요 시위가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또 할머니들과 같이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많은 길을 더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 길이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 아주 작은 한 구석에 제 모습이 이렇게 남겨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다음은 감사합회입니다. 감사합회는 정의연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든든하게 도움을 주시는 감사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지요. 정대협부터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동안 많은 컨설팅을 해주신 유배숙님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수많은 자료와 기록물을 정리해 주시고 분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나비 아카이빙 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배숙님은 어렵고 힘든 시절 정대혁과 정의연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유배숙님께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는 저희가 방문하여 직접 잘 전달드렸고요. 고마운 마음도 잘 받았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나비 아카이빙 팀 이기영, 김주와 경민정님이십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매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아카이브를 위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2020년 첫 기록 정리 결과물로서요, 수요시위 아카이브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나비 아카이빙 팀에게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하고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공이 더 큰데, 김주환 선생님, 뭐 경민정 선생님 덕분이기도 한데, 저에게 어쨌든 정의기억연대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또 기관에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작은 힘이지만 보태게 됐고, 이 상은 정말 아직 생각해도 너무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격려로 받고 더 앞으로도 열심히 정의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님의 수상 소감 잘 봤습니다. 함께 나비 아카이빙 팀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김주환님과 경민정님께서는요, 수상 소감을 서면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님께서 보내주신 수상 소감입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자료실 안쪽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들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사를 관통하는 수많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리한 숱한 날이 모여 수요시위 아카이브를 오픈했던 날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작은 기여라도 함께 할 수 있어 무척이나 보람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패를 받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활동가들의 기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넓은 공동체의 자산으로 공유되고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더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민정님의 소감입니다. 정의연에서 나비 아카이빙 활동은 먼저 기록학을 연구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셨던 선생님들께 배움을 얻고 사회의 중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두 선생님의 노력과 활동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제가 함께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마음이 참 무겁지만 넓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무거울 거 없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마음들이 저희에겐 더욱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비 아카이빙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정의연의 활동을 묵묵히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 한 분 한 분에게 이 마음을 담아 다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비 어워즈, 내년에는 모두 얼굴로 그리고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기쁨이라도 작은 즐거움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축제처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든든하게 손잡아주신 나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나비 어워즈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2021년 나비 어워즈,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자, 내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Coming soon!